지난 3월 2일 팬카페에서 마이진에게 분식차를 보내주어 화제인데요. 마이진은 큰 팬분들에게 감사의 메시지가 담긴 인스타그램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3월 2일 현역 가왕 한일전 녹화날 팬분이 보내주신 분식차 잘 먹었습니다. 인사는 제가 대신 다 받았습니다. 라고 마이진은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마이진의 감사하다는 인스타에는 많은 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현역 가왕이 끝난 이후 많은 팬들이 생겼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수 마이진이 인스타에서 반려견, 반려묘와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마이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구내염 진료하러 왔는데 더 겁나서 안기는 쫄보 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마이진은 아프지 말고 건강하자 라며 해시태그로 반려견, 반려묘를 사지 말고 입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현역가왕 유튜브에서는 일본을 가기 위해 짐 싸는 영상에서 반려묘와 함께 찍은 모습이 나와서 화제인데요. 입양 스토리와 함께 아끼는 모습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가수 마이진이 인스타그램에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번에 현역가왕 7명의 후보들과 일본에 다녀온 마이진은 멤버들과 사진과 함께 안부를 전해서 화제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마이진은 특유의 숏컷의 헤어와 함께 여러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공항에서 멤버들과 어울려서 찍은 모습의 사진들과 함께 한일전을 이기겠다는 각오가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마이진이 현역가왕 한일전에는 어떤 무대를 펼쳤는지 궁금한데요. 많은 팬들은 기대와 함께 응원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일전을 치르는 현역가왕 한국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현역가왕 멤버들이 아는 형님에 출연하다고 하여 화제입니다. MBN 트롯 경연 프로그램 현역가왕의 주역들이 JTBC 아는 형님 게스트로 출연하는데요. 이들과 함께하는 아는 형님 에피소드는 4월 방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녹화에는 톱7 중 전유진, 마이진, 린, 박혜신이 참여해 프로그램 비하인드 스토리와 종영 후 근황을 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일본과의 트로트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방 챙겨보면서 현역가왕 멤버들을 응원해주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난 19일 현역가왕 탑7은 전날 예고했던 시부야 버스킹에 나섰습니다. 버스킹이 시작되자 현역가왕 멤버들은 이내 무대에 적응해 일본 시민들의 열광을 이끌었습니다. 마이진은 대성의 대박이야 노래로 일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마이진의 고유의 시원한 가창력이 더해져서 더욱더 신나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막내 김다현은 당신의 눈물로 폭발적인 가창력을 드러내 일본 1호 팬을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감동적인 무대부터 신나는 무대, 매혹적인 무대까지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일본 관객들과 트롯 걸즈 재팬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현역가왕 멤버들은 정말 재밌었다 라며 식지 않은 여운을 내비쳤습니다. 3월 24일 마이진은 축제 일정을 소화했다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수 행사를 가는 길에 일상 모습을 찍어서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마이진은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 축하 공연을 소화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취산의 개화 시기에 맞게 열리는 축제로 여수 지역에서 진행하는 큰 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진달래 축제와 함께 전국 노래자랑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최근 현역가왕 이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마이진인데요. 응원의 댓글을 남겨보시는 건 어떠신가요?